부자가 되는 문을 여는 열쇠. 하버드의 지혜로 돈을 벌고 돈으로 돈을 낳게 하라. 하버드 졸업생들은 왜 부유하게 살까? 단지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일까?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산관리법을 전수하고 정확한 개념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재테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준다. 자산관리는 전면적인 개념으로 일상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것부터 가정의 중대한 투자와 가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자산관리나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그 누구의 삶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지식이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결혼을 했든 미혼이든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 자신의 원대한 머니 플랜을 짜야 한다. 적은 돈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사다리, 망치, 벽돌형 자산관리 방법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나침반 또한 제시한다.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순환식 정기저축, 앞으로 닥쳐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주식과 보험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자녀 교육에는 과감히 투자하라고 강조한다. 자산관리를 위해 긍정적, 낙관적, 미래지향적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을 확립해야 한다. 자산관리 방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없으며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이 있을 뿐이다. 80가지 과학적인 돈관리법으로 부의 문을 열어라. 인생의 각 단계에 맞는 서로 다른 자산관리 방식. 하버드 자산관리 기법을 익히고 활용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다는 것이 신기루만은 아닐 것이다. 자산관리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굳건한 신념과 필승의 믿음부터 다져보자.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 법. 리드리드 출판의 하버드 100년 전통 자산관리 수업이었습니다.